환경부가 4대 강 보의 개방을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승천보의 수문도 열리고 지난 6월에 개방된 죽산보는 수문이 확대됐습니다.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복원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최선길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문이 열리자 갇혀있던 강물이 하얀 물보라를 일으키며 쏟아져 내립니다. 영산강 승천보 수면 4개 중 하나를 최저 수위까지 내려 준공 5년 만에 사실상 전면 개방했습니다. 승천보 수위는 7.5m에서 2.5m로 내려가게 됩니다. 또 지난 6월 개방된 죽산보도 개방을 확대해 현재 2.5m의 수위가 하한선인 1.5m까지 더 내려가게 됩니다. 환경부는 보 운영 방안에 필요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4대 강의 보 개방을 기존 6개 보에서 14개 보로 확대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떤 보들을 어떻게 운영할 건지에 대한 방안들을 여러 전문가들 또 지역 주민들 이렇게 의논을 하고 승천보는 다음 달 29일까지, 죽산보는 오는 22일까지 단계적으로 수위를 낮춘 뒤 상시 방류를 통해 수위를 유지하며 상태를 점검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지역 주민과 생태계가 받을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간당 최대 3cm씩 보 수위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환경단체는 환영하고 나섰습니다. 강으로서의 기능회복, 물이 흐르도록 하는 그런 기능회복으로 이어져야 되지만이 수문 개방의 의미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죽산보에 이어 승천보 개방이 영산강의 수질 개선과 생태계 회복으로 이어질 것인지 관심입니다. KBC 최선길입니다.